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, 우리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.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.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로서 녹록한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강서 구민들의 민심을 받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당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. 우리 당 후보자에 대해 힘껏 지지해 주신 강서 구민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비록 우리 후보자가 낙선했지만 강서 발전을 위해 우리 당이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.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또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.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. 비록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를 견강부회하지 않고 민심의 회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패배를 딛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당과 후보자는 강서 구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구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선거는 전국 기초단체 중 한 곳에 불과하지만 국민 전체의 민심이라 여기고 그 뜻을 깊이 잘 헤아려 가겠습니다. 투표의 방향을 결정지은 기준은 어디까지나 민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선거 결과와 지금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분석해서 그동안의 당 정책과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고 국민의 뜻에 더욱 부합하도록 경제와 민생 회복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